everyone. Welcome to 금송이's Silver English. 안녕하세요. 금송이의 실버 영어입니다. 오늘은 공항의 기내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친구들과 함께 모 항공사의 비행기를 탔는데 뒤에 계신 부부가 기내식으로 나온 쭈꾸미 볶음이 맵다면서 맵지 않은 쭈꾸미 볶음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승무원은 맵지 않은 쭈꾸미 볶음은 없다면서 정중하게 그 손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기내 가방에다가 가지고 다니는 귀중품인 양푼이 냄비에다가 물을 넣어서 드시라고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 정말 고맙다고 잘 씻어서 먹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냄비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pot 또는 pot이라고 합니다. 기내 음식 먹을 때 원하는 것에다가 plate만 붙이면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메뉴는 영어로도 menu입니다. 기내식은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제가 먹어본 기내식은 해산물이었습니다. 영어로는 seafood 또는 seafood입니다. sea 또는 sea 바다라는 뜻이고요. food 또는 food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음식, 해산물이란 뜻입니다. 그럼 쭈꾸미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baby octopus 또는 baby octopus라고 합니다. baby 아기라는 뜻이고요. octopus 또는 octopus 문어라는 뜻입니다. 아기 문어, 쭈꾸미라고 합니다. 소고기는 beef 또는 beef라고 하고요. 돼지고기는 pork 또는 pork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닭고기 좋아하시죠? 닭고기는 chicken 또는 chicken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채식은 풀떼기만 들어있잖아요. 그거는 vegetarian이라고 합니다. vegetarian 또는 vegetarian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쭈꾸미 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baby octopus please 겠죠? baby octopus please 라고 하셔도 됩니다. 소고기 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beef please 또는 beef please 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잘 알아듣습니다. 죽은 영어로 congee 또는 곤지 라고 하시면 되고요. 면은 noodles 또는 noodles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쌀밥은 뭐라고 할까요? rice 또는 rice 쌀밥 주세요 라고 하면 rice please 또는 rice please 라고 하면 알아듣겠죠? 다 먹고 나서 식사는 끝나셨나요? 영어로는 짧게 끝나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영어 문장 또는 단어 끝에 억양을 올리면 질문이 됩니다. 한국어로도 비슷한데요. 끝났어요? 또는 끝났어요. 영어로는 finished, finished. 음식 종류는 소고기, beef, 돼지고기, pork, 닭고기는 chicken, 해산물은 seafood, 그리고 죽은 congee, 쌀밥은 rice, 면은 noodles 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내식은 도시락이라서 집밥 같지 않더라도 요리한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